이번에는 요거를 할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웹스퀘어 데이터 형태가 기본 XML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웹스퀘어로 XML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는 XML 만드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가상의 메모리 공간을 이용한 XML 생성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I를 이용한 생성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메모리 공간을 이용한 XML 생성 방법이에요. 그 메모리 공간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냐 하면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소스 한번 봐보시면 스크립트 블록 위에 모델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죠? 모델, 뭐 이렇게 패션쇼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MVC 할 때 하는 뭐 그런 모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모델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모델 노드 하위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런 노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가 있죠. 뭔가 XML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 블록을 이용해서 XML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컴포넌트, 그리드를 제외한 컴포넌트에 보시면 REF라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속성창에서 REF 검색을 해보시죠. 이 REF라는 속성은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보인 인스턴스라고 하는 데이터 노드하고 이 컴포넌트하고 연결을 시킬 때 사용을 해요. 여기 들어가는 입력 값은 XPath입니다. XPath라 해서 XML 경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Path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보십시오. REF에 제가 req 밑에 맵 밑에 네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컴포넌트에 REF라는 속성에 뭔가 데이터가 경로가 입력이 되게 되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녹색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얘가 인스턴스 메모리 공간과 참조 관계가 선점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실행을 해서 봤을 때 얘에 입력된 값은 어디를 보냐 하면 이걸 봅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소스 보기까지 있죠. 이번에는 인스턴스 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가 소스상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 인스턴스 보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 타임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한번 인스턴스 보기를 해보세요. 인스턴스 보기를 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설정했냐 하면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req 슬래시 맵 슬래시 네임이라고 했지요. 슬래시의 의미는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의 구분이세요. 그죠? req라는 노드를 만들고 맵이라는 노드를 만들고 네임 노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인풋 박스랑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XML 모습이죠. 요 한 덩어리를 보시면 이름이라는 항목 하나를 지칭하는 그런 XML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블록,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노드하고 이 컴포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기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API로 이쪽에 누군가가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통신에서 통신 결과 데이터가 이쪽에 표현이 되면 얘도 바로 바뀝니다. 양쪽이 정확히 동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작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두 개 정도 더 복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인풋 박스도 req 밑에, 맵 밑에, 네임을,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req 밑에, 맵 밑에, 네임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req 밑에, 맵 밑에, 네임입니다. 다 동일한 공간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로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있는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입력해 보십시오. 그 포커스를 빼보시면 다 같이 세팅되죠. 그 이유는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인스턴스의 그 위치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걔를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컴포넌트들도
걔 변경 내역을 감지하고 그 데이터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변경을 시켜놓으면 동작이 똑같지요. 다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반대 공간의 데이터를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XML 모양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req 밑에 맨 밑에 name이라는 항목. 두 번째는 뭐랄까요? 뭐 job. 얘는 직업. 세 번째는 나이. 한번 바꿔보십시오. age. 바꾸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한번 미리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하시고 한번 인스턴스 보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형태의 XML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뭘할수 있느냐? 통신 모드를 할때 저런 걸할수 있습니다. 통신 모드를 내가 등록을 해놓고 실제 이 통신 모드에 이런 걸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인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req 밑에 맵이라고 하는 놈을 서버로 전송을 해 라고 하면 얘가 요만큼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죠? 이때 제가 맵이라는 용어를 썼지요. 그죠? 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프링이나 전자정보 프레임은 요즘에 코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형태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스프링 주로 뭘로 코딩하시나요? 맥 객체로 하시나요? 아니면 VO 객체로 하시나요? VO로 쓰시는 사이트들도 있고 맵으로 쓰시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죠? 맵 객체로 코딩을 하시면 이 XML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돼요. 컨트롤러를 거쳐서 서비스에 전송이 전달이 될 때, 맵 객체가 전달이 될 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맵 객체 내부에 name이라는 키를 가진 값은 11.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VO 객체로 변환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VO는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어떤 VO로 변환될지 명시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죠? 그 부분만 좀 다를 뿐이고, 어댑터에서 하는 역할은 그 VO 객체를 찾아서 세터 API를 이용해서 그 항목에다가 데이터를 세팅하는 그런 변환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XML 구조, 그냥 한 덩어리 단권 데이터죠. 그죠? 한 사람의 정보를 표현하는 단권 데이터 형태 XML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인스턴스를 활용한 XML 생성 방법입니다. 근데 보시면 소스 한번 봐보세요. 제가 디스플레이 포맷터와 이런 거를 쭉 제하고 나면 저 용도로 생성한 XML 데이터는 없지요. 소스를 보면 XML에 그 스크립트 코딩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딱 봐도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죠? 내가 XML을 가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만 봐도 뭐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퀘어를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화면에 딱 들어오면 소스만 봐갖고는 얘가 뭐 하는지 모르죠. 그죠? 속성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웹스퀘어를 아시면 찍고 보실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단점인 반면에 웹스퀘어가 권장하는 코딩 방법은 인스턴스를 활용한 코딩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인스턴스를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설정 작업으로 코딩을 하시면 적응을 금방 하시는 분들은 개발 그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방법만 알면 금방 XML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이 가능하겠죠. 요게 인스턴스를 활용한 그 XML 생성 방법이고요. 한번 새로운 파일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에도 동일해요. 이번에는 인풋박스 컴포넌트 3개를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인풋에서 화면에 쭉 그리시고요. 파워포인트 사용법과 비슷하겠죠. 누르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그 시점에 XML 데이터를 API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버튼 하나 얹어놓기 위해서 트리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트리거 옆에다가 이렇게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처럼 뭔가를 기입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더블 클릭하면 세팅창이 나오죠. 클릭.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XML 모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이벤트, 온 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는 이 API, 컴포넌트의 API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컴포넌트의 API는 컴포넌트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컴포넌트의 API가 아니라 웹스퀘어 자체 API, 유틸성 API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W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W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쭉 웹스퀘어 객체가 있죠. 웹스퀘어 선택을 하시고요. 점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웹스퀘어 객체 안에 이런 형태의 객체들이 또 있습니다. 빅데시말부터 밑에 쭉 보시면 XML까지 총 13개인가 14개인가에 이렇게 좀 패키지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위에 API들이 있습니다. 꽤 많지요. 저희는 XML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XML 있는데 XML 객체를 만들 건데 JSON에 있진 않겠죠. 그죠? XML이 있습니다. 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XML 패키지 안에 있는 이 객체들이 쭉 튀어나옵니다. API 목록들이.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pass라는 API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websecure.xml.pass라는 API 안에 있는 이 pass API는 뭐냐면 XML에 스트링 모양을 주면 얘를 XML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그런 류의 API가 secure.xml.path라는 API죠. 그렇죠? path, XML 파싱 많이 해보셨나요? 그 자바 쪽 API에도 보면 path라는 API 꽤 많이 있죠. 그죠? 뭔가 파싱할 때 쓰는 그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세요. XML에 스트링 문자를 주면 얘를 XML 객체로 변환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입력된 XML 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alert DOC 실행을 해서 딱 봤더니 제가 버튼에 alert을 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투클릭했더니 alert이 안 떠요. 그래서 컨트롤 마우스 클릭으로 로그 보기를 보죠. 화면이 쭉 위에서부터 보니까 다 그려지고 난 다음에 엄마 객체가 이속성 또는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화면인데 한번 얘를 다른 브라우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크롬 띄워 보시면 얼러창 잘 뜨죠? 그죠? 얼러창도 잘 뜨고 오류도 없죠. 사파리 잘 뜨죠. 그죠? 익스플로어만 이렇습니다. 그죠? 익스플로어만 그래요. 다른 브라우저는 이렇게 얼러창에 객체를 찍게 되면 객체의 타입을 불러줍니다. 타입을 보여줘요. 그게 브라우저별 특징입니다. 근데 익스플로어는 객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객체를 찍으면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이 객체가 이속성 또는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무슨 오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세요. 그거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익스플로어에서는 얼럿을 찍을 때, 이런 것들을 찍어볼 때 객체를 직접 찍으시면 안 됩니다. 꼭 객체를 스트링 형태나 변환해서 찍으셔야 돼요. 그거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브라우저들은 실제 얼럿창에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얘 타입이 나오죠. 얘가 XML 타입이다, 오브젝트 타입이다 이런 게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XML 객체를 스트링으로 다시 바꿔볼 거예요. 그 API는 어디 있을까요? 웹스퀘어 밑에
XML 밑에 있겠죠. 그죠? XML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니까. XML 밑에 보시면 인덴트와 시리얼라이즈 두 가지 API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인덴트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인덴트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인덴트와 시리얼라이즈의 차이점은 요거세요. 요게 시리얼라이즈입니다. XML이 쭉 일렬로 붙은 거, 그죠? 인덴트는 요게 인덴트예요. 그죠? 요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내용 확인해 볼 때는 인덴트가 좀 편하겠지요. 인덴트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실행하셔서 클릭 눌러 보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맵이 객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input1, input2, input3에 입력된 값을 지금 만들어 놓은 XML 객체 안에 삽입하는 거겠죠. 그죠? 삽입하는 API도 XML 안에 있겠죠. WebSphere에 XML에 보시면 세팅하는 거니까 어떤 류의 API를 써야 될까요? setter API를 쓰겠죠. set 해서 보시면 제일 위에 값 세팅하는 setValue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이래요. 위에서 생성한 DOC라는 XML 객체 안에 위치를 지정합니다. 최상위 노드, 맵 노드 하위에 name이라는 노드를 만들고 거기다 세팅할 값을 입력을 해요. 세팅할 값은 input1 컴포넌트 안에 있는 getValue라는 API로 값을 가지고 와서 입력을 합니다. 그죠? 이런 형태대로 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웹스퀘어 2.0과 5가 다른 점이 웹스퀘어 2.0은 스크립트 코딩량이 조금 많습니다. 5는 스크립트 코딩량이 현저히 없어요. 이렇게 코딩하지 않기 때문에 5를 쓰시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로 코딩을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총세 가지가 있지요. input1, input2, input3가 있기 때문에 얘 내용을 두개더 복사에다가 두 번째 거에는 input2, 세 번째 거에는 input3, 두 번째 거는 맵 노드 밑에 잡이라는 노드를 만들고 매칭을 할 거고, 세 번째 거는 age라는 노드를 만들고 매칭을 시키겠다. 이렇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했을 때 이런 용도의 XML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인스턴스를 활용한 XML 생성 방법과 이렇게 API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소스를 한번 봐보시면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런 XML을 만들고 어느 위치에 어떤 컴포넌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한다. 그죠? 양쪽이 별다른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웹스퀘어 자체가 인스턴스 코딩 방법을 조금 더 권장을 해요. 그 차이점 한번 보시면 요게 인스턴스로 가지고 온 XML이고요. 얘가 API로 코딩한 XML입니다. 그죠? 이제 보시면 요 블럭을 요만큼 뜯어서 보면 두 개가 데이터까지 다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XML을 가지고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RF 컴포넌트의 RF 속성을 이용해서 XML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API로 만든다든가 둘 중에 편한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편한 형태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 개개인별로 편한 걸 쓰면 안 되죠. 그죠? 프로젝트에서 API로 코딩하시면 다 API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인스턴스로 코딩하시면 인스턴스로 코딩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혼용해서 쓰시는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표준의 가이드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돼요. 둘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